조갑제 DB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밤 9시 44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귀에 익은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IAEA라고 합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보도되는 이 기구는 본부가 비엔나에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직속기구이고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일은 NPT 체제를 관리하는 겁니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인데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 관련 활동 즉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시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감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주 거대한 조직입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는 IAEA가 CCTV를 장치해가지고 면밀히 관찰합니다. 혹시 핵무기 개발로 전용이 되지 않는지. 그런데 2009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추방을 해버려가지고 북한의 핵 활동을 인공위성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쭉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틀 전에 공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연례보고서인데 연례보고서를 오는 9월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총회에 미리 이 연례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영변 핵시설이 계속 가동하고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핵심인 5메가와트 원자로도 가동하고 있고 원자폭탄 만드는 데 가장 주력 시설 중에 하나인 우라늄 농축시설도 가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을 관찰했더니 건물의 규모와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성격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대충 강선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별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여기서 만들어내는 우라늄이 북한의 핵폭탄 제조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 강선이라는 지역은 아무도 공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정원이라든지 미국의 CIA라든지 다 거기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된 것은 영변 내에 있는 것이고 공개되지 않는 강선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데 IAEA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것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인다고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 비밀시설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어떠한 검증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공개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AE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 정보기관, 한국 국정원도 영변 핵시설 가동하고 있다고 했고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하고 있다고 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작년에 아마 핵폭탄 15개 정도 더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것을 IAEA라는 주무부서에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게 몽땅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IAEA가 입증해 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 폐기의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개발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에 관심이 있다. 경제 살리기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김정은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 기반이 되는 북한의 핵 폐기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은 핵무력을 증강했다는 것이 IAEA의 공식 보고서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말은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겁니다. IAEA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 적도 없고 핵 증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핵 폐기, 핵 폐기, 핵 폐기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IAEA가 공식화함으로써 이제는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사기극을 펼쳤다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IAEA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장밋빛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뭐 다 옮길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허황된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경축사 중 일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결의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죠. 이런 걸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평화경제는 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평화경제라는 경제는 없습니다. 새로 창조한 겁니다. 이분이. 자유시장경제, 사회주의 배급경제밖에 없습니다. 평화경제? 그런데 평화경제는 뭐냐 하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이 말이 아주 수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플러스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우선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해체와 해우선 철거를 지지한다는 뜻입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평화경제의 시작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그 다음에 평화경제가 시작되는 거지.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도 없는데 그럼 북한에 뭘 갖다 퍼주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왜 평화경제의 시작입니까? 평화경제가 아니라 평화를 망치는 이적행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아니 흔들리고 말고 자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하나 기준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드는데 평화 프로세스가 큰 성과를 거뒀다는 건 뭡니까? 그럼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가 북한이 핵폭탄을 15개 더 만든 것이다. 영변 핵시설이 계속 돌아가도록 한국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로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야비한 이야기입니다. 대결을 부추깁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걸 대결을 부추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남침을 당했을 때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대결을 부추겼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왜 국군이
항복하면 되지. 왜 북한과 싸워가지고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핵폭탄 미사일 맞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 한일 우호관계를 지속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 씨는 대결을 부추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보다도 반국가 단체인 우리의 적을 앞세우는 것은 이미 이 북미란 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고 김정은 편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 편 들겠다 하는 것을 은연중 이 말 속에 심어가지고 국민들의 정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IAEA의 2018년 연례 보고서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국군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